내가 그냥 자는 게 좋겠냐 아니면 깨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좋겠냐? 1번,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? 2번.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아요? 2번. 그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? 네, 바로 분간이죠, 분간.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. 따라해 보세요. 교만하면? 망한다. 교만하면? 망한다.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. 돈 많이 가져봤자 그 마음에 공허함이 넘쳐날 걸 처음엔 좋아. 왜 그래요?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셨어요. 무한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. 진짜 본신은 내가 그 희생을 하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.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려고 할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사 여러분들이 자빠지지 않게 해요. 두 가지 없습니다. 나는 너를 사랑한다.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.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끝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거 우리는 자주 못 봐. 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런 자리에 인도하셔가지고 이 아침에 졸린 데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를 뺏겨보기 전에 잘 몰라오지 무시켜가지고 We are never the same again because of one prayer, one verse of the Bible, you are not the same person.